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갑니다. 오늘은 월요일, 이번 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상영 팀장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장에 뉴욕 시장은 반등을 하기는 했어요. 물론 나스닥은 좀 처졌고 주주수 모두 고점 대비해서 쭉 밀려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날 만기일이었죠. 네. 마지막에 변동성은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맞아요. 건가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을 건드렸던 요인은 크게 보면 소매 판매. 네. 소매 판매가 잘 나왔어요. 이렇게 뭐 여전히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4개월 연속, 5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하면서 네. 잘 나왔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쪽이 이제 3.6%나 증가를 하면서 이걸 좀 주도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소매 판매가 잘 나왔으니까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지금 걔네 곧 망할 것 같잖아요. 다시 하루에 한 7만 명 되는 것 같던데. 6만 9천 명까지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루에 6만 9천 명?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그렇죠. 좀 이상합니다. 걔네들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 그 영향으로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하죠. 거기다가 또 최근 들어서 계속 빠졌잖아요.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때 같이 또 발표됐던 게 산업생산이었거든요. 그건 안 좋았죠.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보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 원래 예상치가 전월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럼 많이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망가졌죠. 아예 자동차 생산이 4%가 감소를 했어요. 자동차 판매는 많았는데 생산이 별로 안 좋았죠. 뭐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쪽이야 뭐 계절 현상들이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크게 이제 마이너스 5.6%가 감소를 했고 공장 가동률도 보면 71.5%. 원래 이게 그 예전에 작년도가 77.4%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장이 다들 멈춰 있는 거예요. 제조업 같은 경우도 그 70.5%니까. 작년 동월이 75% 했으니까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산업 생산 자체는 나빠요. 산업 생산이 나쁘다는 뜻은 향후에 이게 뭐 제조업 생산에 이런 것들이 또 나빠지고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이 좀 감소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어서 좀 부담은 돼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하다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표명하고 있는 거는 그 추가 부양책이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여전히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물이 좀 쏟아졌고 그래서 이제 상승 초반 정도까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때쯤 돼가지고 화이자가 이제 뭐 11월 달에 우리 그 빠르면 10월 달에 10월 달은 거의 다 끝났는데 11월달? 11월 달에 이제 그 긴급 승인 신청할 거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올라갔죠. 이 막판이죠. 이거는 이제 그 옵션 만기일. 여기서 주목할 게 뭐가 있었냐면 아마존. 아마존을 보면 쭉 줄줄이 흐르다가 빠졌네요. 막슉 빠지잖아요. 이때 한때 5% 넘게 급락을 합니다. 5% 넘게 빠졌다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마감을 앞두고 좀 매물이 나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장 마감을 앞두고 매물이 좀 나오면서 2%가 빠지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그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옵션 만기일 때문에 빠져요. 그러면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옵션 만기일날 이렇게 동시효과 때 빠지면 그 다음날 그걸 또 복구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외로 미국 시장을 보면 한 0.5%, 0.6% 정도 올라가요. 그 영향. 그것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펠로시가 이틀 안에 그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선 이제 전에 하려면. 민주당 원들한테 이제 편지도 보냈는데 이제 그 지금 이제 공화당하고 마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걔야. 학교를 가야 이제 부모들이 일을 할 수가 그렇죠.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편지를 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화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48시간 안에
하자. 이게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지켜보고 수요일날 정도까지 해서 끝나는 걸로. 근데 시장은 페르노 씨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뭐 좀 잘 진행되고 있어. 토요일날 또 한 시간 이상 또 전화 통화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 옵션 만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한 0.4% 0.5%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판 변동성 제외하고 그렇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발 매수에 유입된 거.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0.8% 1% 가까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봐야죠. 이번 주 많은 일들이 좀 있으니까. 그 펠로시가 48시간 안에 정리하자라고 했던 거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봤을 때 그러면 이틀 지난 파토나는 건가 이거였는데 반대로 보고 있는 건가 봐요 시장은. 뭐 그냥 빨리 해결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뭐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으니까 펠로시.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 2.2조 민주당은 계속 고소하고 있고 공화당은 1.8조까지 올렸고. 공화당이 아니고 미국 행정부. 아 백악관에서 그때 이야기했던 거.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건 5천억 달러는 공화당에. 그거 5천억 달러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표결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쇼인 거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없는 거고요. 이제 그건 하원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얘기했던 1조 8천억 달러에 관련돼서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반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파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민주당, 뭐 행정부, 공화당 다 다른 얘기하고 있는 네네. 거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그러니까 국민들 대선 때문에 국민들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이제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결과가 중요하고 네. 저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건 바이든이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는 블루웨이브일 경우에 시장의 혼란은 제일 적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였는데 보니까 바이든 그 아들 그 이메일 관련한 스캔들 또 터지면서 약간 점유율 격차가 좀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기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당선 가능성이 이게 보면 그렇잖아도 이제 해놨는데 네. 이게 당선 가능성이에요. 67%대 32%까지 갔다가 지금 네. 현재는 60대 40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되는 거는 지지율 격차가 8.9%까지 줄었어요. 네. 얼마 전만 해도 두 자리 숫자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를 비롯해서 플로리다나 이런 쪽. 예,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여기가 가장 관건이에요. 플로리다. 너무 차이 안 나네요. 1.4면 이거는 오차범위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플로리다가 또 그 숫자가 또 크거든요. 네. 거의 30석까지 가까이 되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트럼프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달라지죠.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는 또 애리조나 이쪽도 봐야 돼요. 애리조나. 그러니까 이쪽이 이게 플로리다하고 애리조나 쪽이 먼저 이제 개표가 그러니까 미국 전체 지도에서 보면 동부 쪽부터 이제 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이게 중간쯤 러스트벨트 지역 개표를 하면서도 플로리다랑 애리조나도 같이 이제 그 해요. 그 플로리다는 중간이고 애리조나는 좀 서부 쪽이긴 네네네. 하지만 먼저 이제 개표를 하는데 이 애리조나하고 플로리다가 좀 격차가 좀 좁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점심때쯤 되면 출구조사 나오고 뭐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승리하는 걸로 나오면 러스트벨트 지역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표 차이가 크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그러면 이제 뭐 우리 2016년도처럼 샤이 프럼프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이든 승리로 점철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미국 증시는 일단은 블루웨이브가 되면 네. 이게 당장이야 내년도 정도는 뭐 큰 영향이 없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트럼프로 인한 그 독점, 미국만의 이제 올라갔던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원주의 쪽으로 이제 퍼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견고하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이브가 되면 초반에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흥국 쪽에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신흥국 쪽에 주가가 더 좋은 미국보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저희만의 그 흐름이 아니라 모건스탠리를 비롯해서 각 투자은행들의 그 대선 향방 같은 경우도 네.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전부 다 장악을 했을 때는 미국보다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요즘에 자금들이 많이 네. 몰리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 뭐 트럼프가 현장 투표에서 이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우편 투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네, 투표를 네.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가 이제 역전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거 가지고 정치 불확실성. 그럼 12월 달, 1월 달에 S&P하고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그 빌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이 또 흔들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날 대선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됐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그날 표를 열고 현장 투표했던 거 열고 우편 투표했던 것도 열게 되는 건데 우편 투표했던 거를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것들 미리 좀 열어서 그때 같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일부 민주당 주지사 성향의 이제 주들에선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말이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좁은 그 표 차이가 나는 곳 같은 경우는 그 같이 이제 빨리빨리 이제 하는 걸로 나와서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거 하나도 이제 돈이 들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돈이 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게 또 쉽지가 않다라는 전망들도 좀 있고요. 11월 달에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선거 개편 때문에 1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는 그 고용 같은 경우는 네. 뭐 11월 달 일시적인 고용이 늘어나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좀 복잡해요. 미국 대선이라는 거는. 뭐 물론 이제 시장 입장에서 저희 뭐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시장 입장에서는 혼란이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최소화될 수 있는 건 이제 뭐 블루웨이브라고 이야기하는 바이든 민주당. 근데 이제 블루웨이브가 문제가 아니고 그 현장 투표에서 그 바이든이 압승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한 이유가 이번 주를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네네. 이번 주에는 요일별로 좀 살펴볼게요. 잠시 후에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예상치는 지난달 대비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버리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반등을 좀 더 이어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이에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하고 이 수요일 날 저녁에 발표,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의 베이지북. 이거는 지금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금요일 날 6만 9천 건, 지금 일주일 평균으로 하루 뭐 5만 건은 그냥 당연히 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사망자 추이도 좀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나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이 코멘트가 나오면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했다가 이것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수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같은 경우는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이제 수요일 날 영향을 주는 건 이거 넷플릭스. 아 실적. 넷플릭스가 화요일 날 미국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잘 나와도 문제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적이 잘 나오고 뭐 가이던스 올린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폭은 제한되고 그러니까요. 어떤 거는 차익 매물이 나와요.
만약에 예상치를 좀 예상치보다 저조한 실적이 나오면 더 많이 빠지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잘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그거보다도 월등히 더 잘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물이 처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도 보면 목요일날 새벽이죠. 테슬라 실적 발표.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기 전기차 판매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단은 뭐 탄소 배출권 관련돼가지고 수익이 좀 높기 때문에 흑자를 또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전기차 판매를 통해가지고 자기 주 산업에서 차 팔아서 이제 흑자가 나는, 적자가 줄어들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나, 또는 여기서 또 뭐 발언, 그 향후 전망이나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항상 좋게 얘기를 하니까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좀 그 전에 이제 자기가 트위터로 잘 팔렸어 하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요일 날이 중요하죠. 미국의 TV 토론. 대선 토론. 방금 전에 봤듯이 그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여전히 20% 30%씩 지고 있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대선의 판세를 뒤집어버려야 돼요.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선 정치라는 건 항상 그래왔거든요. 아니면 말고. 그래서 뭔가 바이든에 대해서 악조성 재료를 막 내놓으면, 이제 지금 현재 그 비선 캠프라고 해가지고 그 이번에 새로 그 감옥에서 이제 네네네. 그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잘하거든요. 일단은 막 저질러 놓고 아니면 말고.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말고는 끝나거든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느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TV 토론에서 뭔가 조치가 나오거나 그 전에 바이든과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대선 이슈가 네. 어떻게 보면 대선발 불확실성, 특히나 이걸로 통해가지고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자, 결론은 뭐냐면, 주 초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 날 특징처럼,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죠. 왜냐면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으니까. 거기다 중국의 경제지표 자체가 잘 나오게 되면, 이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높아지면서, 뭐 우호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뒤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보면, 파월 연준의장, 그 다음에 넷플릭스, 테슬라, 베이지부, 그 다음에 TV 토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 상승과 하락이 좀 커지는 네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지는. 근데 파월 의장의 말은 사실 요즘에 자주 좀 노출이 되기도 하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라서 시장의 영향은 크지는 않죠. 크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빌미를 찾는 거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흐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압승을 하게 되면 뭐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불확실성으로 이제 초점을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바이든 후보가 요즘 나와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불안해요. 이게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분이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 나는 상원의장에 출마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으니 토론이 그래서 좀 상원의장에 출마했는가 보죠. 아, 그런가요? 이게 그 바이든이 그 부통령이었었잖아요. 네. 이게 부통령이 원래 상원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하원은 이제 다수당이 의장을 하지만 상원은 그 다수당이 의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상원 네. 의장을 해요. 그래서 상원이 원래 100명이잖아요. 그래서 50대 50으로 표가 갈리면 부통령이 이거를 결정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머리에 남아있나. 좀 이상하죠? 이야기로 하기에는 그래도 이상한데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해리스 네. 후보 자체가 이제 지명을 받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았어요.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바이든 후보가 그러니까 해리스가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이든 후보 자체가 대통령 계속 하더라도 실권을 해리스가 가질 그렇죠. 수 있는. 이게 해리스가 갖게 되면 이게 조금은 중도에서 약간 좌쪽으로 좀 흘러가 있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그 버니 샌더스 쪽과는 아니지만 그쪽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는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거를 지지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또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또 다음 또 재선도 있잖아요. 네, 네. 4년 후에. 그렇죠. 근데 그때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못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전에 레이건이 침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레이건 와이프, 낸시 레이건이 그 정권을 이제 주도했었던 네. 그 흐름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재선이 되면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이제 부통령이 됐으면 해리스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 선거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흐름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참 이상합니다, 미국. 그러네요. 이쪽도 저쪽도 사실 좀 마음이 안 가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이번 주 또 판도의 변화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 같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중국 지표 오늘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위안화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원화도 오늘 좀 많이 레벨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1140원대까지 지금 갔어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자주의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는 네. 거.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잘 나오면 대체로 위안화 강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도 위안화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달러원 환율이 좀 더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원래대로라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네. 우리나라 경제가 좋고 우리나라 원화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여기에 연동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경기는 워낙에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걸 보면 그러나? 거긴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렇게까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러지만 걔네들은 마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이상한 나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나 이번에는 그러네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또 이상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달러원 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이 중국 지표에 대한 기대라고 봐야 하는 거. 그것도 좀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달러가 약세를 보였던 것도 네네. 좀 있었고요.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차익 요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들이 조금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글로벌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이게 달러원 환율이 떨어지면 이 환 손실이 좀 발생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가 좋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쪽 위주로 이제 매수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일단은 뭐 좀 떨어졌던 것들 반등 정도의 이야기는 해주세요. 일단 주 초반에는 반등의 차익 욕구들이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단 뭐 전체적으로 파워 전자장이라든지 베이지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쪽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 거기다가 미국의 대선 거기다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이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실적 추정치 자체가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에 부합되는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게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차익 유권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주 초반에는 반등, 그다음에 주 중반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런 변동성 요인에 의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오늘도 지금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커요. 아래로 변동성이 좀 코스피는 지금 여전히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지수도 좀 밀리고 있고 물론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낙폭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뭐 유니슨, 삼강, MNT 이렇게 이제 정책 이슈 가지고 좀 기대를 갖고 있었던 종목들도 좀 밀리는 모습이 있어요. 사실 빅캣 상장하고 나서 힘이 좀 빠져 있는 게 코스닥 벤처펀드 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해석도 하기는 하는데 코스닥 시장의 아래로의 변동성이 더 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좋은 대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서.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 어떠한 IPO든 어떤 대규모 그 M&A든 그게 이제 끝물이 이제 마지막 정도까지 오면 그걸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전체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오냐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낙폭을 확대시켰던 요인이 좀 일부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방증하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기반으로 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이렇게 미국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뿐만 아니라 이런 테마 장세가 펼쳐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테마 장세가 그래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